자, 그러면 네. 아, 우리 윤지호 센터장님과 함께 일하시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네.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오늘 티셔츠도 예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염승환 이사님. 아, 패션에 관심 많으신 것 같아요. 아, 저 염승환 이사는 네. 부인이 다 코디해줘. 아, 그렇습니다. 다 코디. 아, 아주 대단한 코디. 자, 그러면 이제 저희 패션 감각이 엄청나. 그분. 네. 아, 그렇습니까? 최고야. 저희 계좌도 좀 코디를 코디 좀 해주세요. 아, 네. 아유, 가다가 잘 가다 그래. 자, 이제 장이 뭐 거의 시작되기 한 1분 전이니까요. 뭐 간단하게 일정 정도만 보고 넘어갈까요? 네. 아니, 사실 오늘은 뭐 큰 일정이 없고요. 그렇게 큰 네. 특별한 건 좀 없는 상황이고 오늘 나오는 건 이제 유럽 중앙은행에서 뭐 통화 정책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이제 오늘은 뭐 동결 가능성은 높은데 7월에 금리 인상을 한다는 뭐 얘기도 들려서 코멘트를 좀 주목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일본의 그 1분기 경제 성장률 그게 좀 오늘 발표되니까요. 그 두 가지 정도가 오늘 좀 이슈, 그 이벤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예상 가격은 뭐 한 1% 가까이 코스피 코스닥 네. 둘 다 뭐 괜찮네요. 네, 한 1% 가까이 좀 오르면서 출발할 것 같고요. 코스피가 2641포인트 한 21포인트 정도 오를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7포인트. 그래서 양시장 모두 다 한 0.9% 이상씩은 이제 오르면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새벽에 끝에 이제 미국 증시에서 워낙 또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좋았기 때문에 그러네요. 국내 증시도 좋은 출발 일단 좀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어제도 좋았는데 오늘도 한 1% 가까이 일단 좀 오르면서 출발하는 좀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SK하이닉스가 1.3% 정도 반등 출발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이 좀 모처럼 오르는데 한 3% 정도 반등을 하면서 일단 이 기업들이 좀 좋은 출발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저 투자자들이 그럴 것 같아. 아씨 어떻게 한 번 더 속아봐 이런 느낌 지금 심정이 아, 아 속상스럽긴 한데 그래도 또 한 번 더 속아볼까 네. 자 지금 삼성전자도 뭐 어쨌든 오늘 LG화학 삼성 오늘 2차전지 쪽이 좀 괜찮긴 한데요 아. 삼성 SDI가 한 2% 정도 좀 반등해주고 있고 LG이노텍이 2% 또 대한항공이 한 1.5% 정도 올랐고 롯데정밀화학도 오늘 한 증권사에 좀 긍정적인 평가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4% 정도 반등을 일부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도 오늘 좀 1.8% 올랐고 어제 이제 4월달 실적 발표했던 그 오리온이 오리온은 이제 매월마다 실적 발표를 좀 하거든요. 네, 좋은데요. 네, 중국이 되게 또 중국이 사실 셧다운 당했는데도. 매출이 오히려 증가했더라고요. 중국 매출. 사재기 한 거 아니에요? 그건 셧다운 하기 전에 일단 한 박스씩 챙겨서 먹자. 하긴 그럴 수도 있죠. 에이. 그래서 뭐 굉장히 긍정적인 또 평가들이 나오면서 오늘 에이. 오리온도 어제 음식료는 좀 안 좋았는데 오늘 오리온은 2% 오르고 있고 또 금호석유가 2.6% 정도 오르고 있고 현대중공업이 2% 정도 오르는데 사실 어제 현대중공업이 그 한국조선해양이 지분 한 1%를 팔았어요. 지분 1%를 이제 지주사가 좀 팔다 보니까 그 약간 어디다 이제, 팔아요? 아니 그 한국조선해양이 갖고 있는 그 물량을 네. 이제 시장에다 좀 1% 정도 처분을 한 것 같더라고요. 왜 팔아요? 이제 그거죠. 그 사실은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네. 만든 이유가 대우조선해양 인수 때문에 만든 거거든요. 네. 원래 목적이. 네. 근데 지금 이제 그거는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사실 한국조선해양이 굉장히 포지션이 너무 어중간하잖아요. 중간 지주사고. 그래서 이제 그때도 그 주주총회에서 밝혔던 게 뭐냐면 네. 좀 신사업도 하겠다. 그러니까 뭐 조선 기자재 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도 하겠다고 언급을 했고 아니, 인수하려고 만든 회사가 인수가 안 되면 그 회사를 뭐 정리해야지. 핵심 계열사를 왜 팔지? 그러니까 지분 1% 뭐 정확한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1% 정도를 이제 현금 확보 목적에서 처분했다라는 이제 공시가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어제 현대중공업이 좀 그 부분 때문에 좀 빠졌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제 대우조선해양이 좀 많이 빠졌었는데 이제 자본 잠식 우려 때문에 어제 뭐 한 9% 정도 빠졌었더라고요. 네 오늘 아침에도 뭐 이거를 좀 뭐 주가는 빠지는 건 아닌데 한 유럽 선주가 LNG 선박 예전에 2020년에 수주 받은 거 그거 취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취소라는 게
그냥 자기네가 아이 뭐 만들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계약 그러니까 그 돈을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 지금 날짜가 됐는데 그걸 지불을 안 했다고 합니다. 돈을 자동으로 이제 계약이 해지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뉴스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대우조선해양에서 이제 어떤 이유인지는 아직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선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런 뉴스는 오전에 좀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대부분의 기업들 주가가 다 괜찮은 편인데 좀 하락하는 기업은 오늘 우리금융지주가 한 3% 정도 좀 빠지는 것 같고 이마트가 마이너스 1%, 기업은행이 마이너스 0.4%, 코웨이가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전기술이 마이너스 2%, 원전주가 좀 밀리는 것 같고 BGF 리테일 그 최근에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1.8%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기업들은 오늘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3% 정도 올랐고 어제 에코프로비엠이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좋습니다. 1.8%. 아우 실적이 뭐 엄청 좋대요. 네. 매출이 LNF부터 엄청 좋던데. LNF부터 해서 2차전지 소재가 다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증권사들이 다 목표가 상향이더군요. 네. 보니까 그쪽이. 네. 나노. 네? 나노 신서지 파란데 이것도 이거 오르냐. 어떻게? 나노는 이제 사실 내년이 더 기대되는 기업. 내년이? 예, 왜냐하면 이제 그 도전제라고 한번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팔았는데 올라가는 게 아니라 팔아서 올라가는 거요. 아니, 아,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팔니까 뭐, 야, 아, 악성 매물 나왔다 씨. 감아버려. 내가 무슨 보호예수 물량도 아니고 네. 블락딜도 아닌데, 아, 다시 가. 다시 가야 되나 이거는? 내년이 좋아 보이는데? 아니 원래 이제 그 스케줄상 도전제가 이제 실리콘에 들어가는 건데 응극제 거기에서 이제 보조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채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예. 네. 아 어떻게? 그래서 뭐 사실 주가 내가 하나 알려줄까? 또 나눠 사라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아니, 자기가 40종목 있어. 네. 어? 네. 지금 40개 정도 있잖아. 그중에 두 개만 지금 이익이 났어. 그래, 그걸 팔았어. 그 종목을 다시 샀을 때 먹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팔았던 종목을? 비싸게 샀는데도? 왜냐하면 그 주식은 자기하고 인연이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 아, 인연으로 갑니까 네. 이제? 이제 무속으로 갑니까? 아니, 나는 그래. 아 진짜 진짜 분석을 많이 해서 사도 안 되는 종목 안 되더라. 아 응? 근데 어떻게 좀 했는데 먹었던 애는 다시 아니, 얘를 평생 먹는 주식이 있다니까. 아 그래요? 응? 근데 요즘 요번에 좀 물려 있는데 평생 먹는 주식이 내가 하나 있어. 계속 그거는 계속 먹었어. 팔아도 먹 또 들어 또 먹고. 그 대신 이제 전제가 있어. 팔았을 때 팔고 나서 그거보다 더 작 더 싸게 사야 돼. 아 내가 판 가격보단. 당연한 얘기 아니야. 아니지. 아 내가 팔았는데 한참 더 올랐을 수도 있겠구나. 아 그땐 들어간 애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내 판 가격보다 더 내려올 때 이나노 다시 만나나요? 네. 다시 만나노? 네. 오늘 뭐 2차 전지 아, 괜히 얘기했나 봐. 괜히 샤머니 좀 됐네. 아씨 네. 이미지. 그래서 오늘 뭐 2차 전지 소재 네. 쪽은 다 좋은 것 같아요. 뭐 네. 거의 다 상승하고 있고 아. LX 세미콘도 오늘 정원석 연구원이 보고서를 하나 썼는데 정원석. 어제 그 텔레칩스라는 그 반도체 회사 하나를 인수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공시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평가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오늘 2.5% 정도 주가 오르고 있고 통신 장비인 에이스테크도 2.3% 정도 오늘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요 그 IT 하드웨어 기업들이 다 일제히 반등을 하고 있고 대부분 오르는데 오늘 뭐 빠지는 기업은 뭐 몇 종목 좀 보이진 않는데 ST팜이 조금 밀리고 있고요. ST팜이 한 0.6% 그리고 에코마케팅이 마이너스 0.6% 정도 뭐 그 정도고 그걸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21포인트 올라서 0.81% 정도 상승했고요. 2640선을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상승 종목이 607개, 하락이 224개고요. 코스닥은 지금 8.78포인트 1% 이상 강세고 874포인트 기록하고 있고 상승 종목이 1100개 정도로 뭐 하락 종목 250개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좀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우리금융지주 좀 빠졌다고 말씀드렸는데 방금 좀 찾아보니까 그 예금보험공사에서 지분 매각
한다는 얘기가 있나봐요. 네, 정부 지분 좀 매각이 일부 있어서 네. 우리금융지주는 좀 오늘 한 3% 정도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투자들이 오늘은 좀 매수하고 있는데 346억 정도 최근 계속 좀 순매도를 하다가 오늘은 좀 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아마 원달러 환율이 많이 그 오늘 급락을 했더라고요. 한 9원 정도 달러가 많이 빠지면서 그래서 오늘 외인들이 모처럼 오전부터 들어오는 것 같고 주로 사고 있는 건 전기전자 업종을 지금 800억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업종은 오히려 파는데 전기전자를 집중적으로 지금 사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묘하더라고. 일부러 그날 스케줄을 잡은 건 아니죠. 일주일 전에 잡았으니까. 네. 우리 예고가 나잖아 캐스팅에. 윤지호 전무가 오늘 나오는 게 어제 밤에 결정된 게 아니라 일주일 지난 주말에 결정된 거잖아. 명확히 탁 나오고 가면은 막 확신이 들 정도의 장 상황이 벌어져. 환율 폭락하지 뭐 삼성전자 아 진짜 묘하대. 그지? 안 사던 외국인까지 사네요. 외국인도 사고. 삼성전자. 아 일부러 그렇게 짜 맞춘 게 아니잖아. 일주일 전에 딱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어제 환율이 그렇게 폭락할지 누가 알았어. 아 그 묘하네. 진짜. 그래 환율 많이 빠졌네. 환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1267원이지.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참아야 돼? 가야죠. 가야죠. 우리는 참는 게 없습니다. 참아서 뭐 할 건데요. 그냥 달려야죠 그냥. 아, 참아. 삼성전자 몰빵. 참 희한해. 아, 뭐 어쨌든 삼성전자가 또 올라줘야 전체적으로 또 지수가 그죠. 또 힘을 좀 내겠죠. 아, 그러면 이렇게 할까? 뭘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잖아. 그런 분들 딱 캐스팅이 딱 확정되면 미리 우리가 얘기하는 거야. 뭘 얘기해요? 이분 나오니까 이런 걸 준비하라. 그분이 무슨 말씀하실 줄 알고. 알지 대부분. 아, 다 합니까? 대부분 알지. 아... 자,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섹터 한번 정리해드리면 오늘은 건설 기계 업종이 오늘 굉장히 좀 좋은 편이고요. 건설 기계. 네, 최근에 뭐 미국 굴삭기 쪽도 되게 좋아서 국내 건설 기계 업종도 특히 부품사가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다 보니까 반도체 대표주가 다 괜찮습니다. DB하이텍, 하이닉스, 삼성전자 3사가 다 일제히 반등을 해주고 있고 2차전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재 업체 LNF 중심으로 해서 오늘 강세 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업체들도 오늘 괜찮고 하이브가 모처럼 좀 반등하면서 엔터주도 엔터미디어도 오늘 주가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NFT 관련주도 오늘 분위기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나스닥 영향 받는 기업들이 주가 흐름 좋고 또 PCB 업체라든가 이런 IT 하드웨어 업체들도 다 골고루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거의 뭐 이렇게 고르게 그냥 반등하고 있고 어제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제 육개나 사료 이쪽이 빠졌는데 오늘도 비슷합니다. 오늘도 아, 많이 올랐죠 사실. 네, 육개주, 비료주, 뭐 이런 농업 관련주들 좀 빠지고 있고 은행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금융이 좀 빠지면서 약간 좀 약세고요. 또 최근에 올랐던 백화점주는 뭐 크게 빠지는 건 아닌데 한 약보합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빠지고 있고 뭐 다른 섹터는 일제히 다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1% 넘게 코스닥, 코스피, 코스피는 1% 약간 안 되는군요. 네, 네, 그 정도 오르고 있고요. 그러면 또 좋은 리포트들 또 어떤 거 엄선해 오셨는지 한번 볼까요? 요새 이제 하반기 전망 자료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증권사에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진 투자의 그 이승우 센터장님이 하반기 반도체 산업 전망을 해줬는데 지금 올해 사실 연초에 그 기관들의 반도체 시장 전망 성장률 전망치가 4에서 10% 수준밖에 안 됐는데 1분기가 딱 끝나고 뚜껑을 열었더니 23%나 성장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반도체 업황 훨씬 지금 좋은 상황인데 주가는 반대죠. 지금 주가는 완전히 맥없이 다 주저앉아가지고 네. 지금 반도체 섹터 내 시총 상위 30개 업체 중에 연초 대비 상승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하락을 했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앞으로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죠. 뭐 네. 지금 PC 안 팔리고 스마트폰도 안 팔릴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우려감 때문인 것 같고 거기에 또 인플레이션 시대가 이제 열리다 보니까 비용에 대한 이제 이런 부담감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또 일시적인 게 아니라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주가들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유를 되게 잘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 시스템이 폭우 속에서 운전하는 거랑 좀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앞이 아예 안 보이는 거죠. 네네. 비바람도 거세고
그래서 뭔가 좀 불안정한데, 근데 그럴 때일수록 중요한 거는 역시 성능 좋은 자동차, 그러니까 실적이 우수한 기업이나 안전한, 아예 그냥 가격이 싼 거, 이런 자동차를 좀 골라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좀 대안 업종이 한국의 반도체가 아니냐,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줬고, 네. 올해 반도체 총 수요보다는 공급이 좀 약간은 좀 위에 있대요. 그래서 올해 반도체 시장 자체는 성장은 하지만 가격 면에서는 연평균 가격은 한 자리 중반 정도 하락은 할 것으로 일단 좀 보이고 있고, 뭐 이 정도면 양호하게 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낸드 플래시는 거의 균형 수준이라고 하고 있고요. 메모리가 어쨌든 전체 반도체에서 가장 높게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성장을 잘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데이터들은 좋은데 PER이 지금 7배. 필라델피아 반도체 쪽이 한 15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뭐 메모리란 좀 뭐 메모리가 항상 사이클 타다 보니까 좀 억울한 상황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한국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 크게 빠질 건 없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안 좋은 것들은 좀 충분히 반영됐으니까 네. 그래서 산업 전망에 대해서는 주가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의 그 최고은 연구원님이 운송업종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네. 한번 이제 자료를 적어주셨는데 운송업종의 실적이 기대를 좀 크게 상회를 했고 한진부터 뭐 현대글로비스, 대한항공, 팬오션, HMN까지 주요 기업들이 다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보다 36% 평균 다 높게 나왔는데 이게 항상 해운주를 따라다니는 게 있죠. 운송업종 피크아웃. 지금 잘 나와도 이번이 최고다. 네. 그래서 주가 항상 빠져버렸거든요. 실제로 HMM도 좋은 실적에도 주가가 이제 반토막 났던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지금 실적은 역대 최고치를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 의견은 뭐냐면 한 번이면 우연인데 이게 자꾸 반복되면 실력 아니냐. 그래서 너무 피크아웃 우려를 좀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네. 그리고 과거랑 다르게 이제 재무 구조도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보자는 의견인 것 같고 내년에 피크아웃 얘기가 또 지금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그걸 지금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선호주로는 팬오션하고 현대글로비스 이 두 종목을 HMM이 아니고 네 HMM보다는 그 차선호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최선호주로는 팬오션과 현대글로비스를 최선호주로 일단 제시를 해줬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요거는 그리고 삼성증권의 황민성 연구원님이 적어준 이제 자료인데 자료는 길지만 앞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면 마이크론이 지금 일부 고객사하고 담대한 실험을 한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LTA라 그래 가지고 D램 업체들이 장기 계약을 맺잖아요. 공급 이제 고정 거래를 하잖아요. 보통 한 달에서 3개월 수장. 3개월 정도 물량을 정하고 가격은 이제 유동적이죠. 매번 바뀌겠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전체 물량이 60% 정도가 이제 그렇게 계약을 맺는데 마이크론이 3년 계약을 맺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고객사랑 할지 모르겠는데 D램 물량과 가격을 3년 동안 이제 고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예 장기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언급을 좀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가 참여할지 모르는데 근데 삼성 요 황민성 연구원님 생각에는 어쨌든 요게 이제 어느 반도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일단 뭐 자동차일 수도 있고 자동차 반도체 구하기 워낙 어려우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자기가 봤을 때는 뭐 서버나 좀 고사양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일부 좀 전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게 맞는지 모르죠. 사실은 어느 게 될지 모르겠지만 마이크론은 그런 실험을 한다라고 좀 밝혔고 네. 매우 흥분된다라는 좀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D램 산업에 어떤 영향을 좀 줄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거는 좀 지켜볼 문제지만 또 삼성과 하이닉스가 여기 참여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 마이크론 너 혼자 해라. 우린 안 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어쨌든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그 이 3년치의 계약을 이제 맺으려는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좀 새로운 뉴스가 있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